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 의원 김일봉입니다. 오늘은 2017년 5월 4일 목요일입니까? 목요일입니다. 내일부터는 연휴가 되고 제가 또 3일간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과 3일간 면허를 쉬게 됩니다. 지금 달이 연휴라서 이 토요일은 제가 오전을 원래 해야 되는데 쉬게 되겠습니다. 3일간 일본 동경에 가서 서점에 가서 일본 책을 총파책을 한번 구입하려 예정입니다. 오늘은 2017년 2월 26일 서울대병 영상의학과 주최 복부 초음파 연소 강좌 해설 32번째 시간으로 국립암센터 김수진 선생의 담낭의 이상소견 6번째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담낭암의 전파 경로는 직접 침윤이 제일 많습니다. 간이나 간 12장, 인대, 헤파도두뇌, 리가멘트, 결장 12장으로 직접 침윤이 많고 그 다음에 림파틱 스프레이드, 그 다음에 헤마토지니어스 스프레이드, 그 다음에 간 내로 종양이 침윤하는 것, 복막전이 등 있습니다. 직접 장결의 직접 파급에서는 간장으로 가는 것이 제일 많습니다. 간장으로 직접 침윤이 많은 것은 첫째, 담낭이 간장과 인접해 있죠. 두 번째는 담낭 백입니다. 글자가 백이죠. 담낭 백은 직접 점막 하층에 없는 싱글 머스큘러 레이어로 얇고 또 담낭 장막을 행사하는 근육 주위 조직 결합 페리머스큘러 커넥티브 티슈가 간장의 인터로블라 결합 조직하고 바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림파절과 혈관 전이가 용이합니다. 그래서 담낭암이 장막을 침범하면 대부분 다 복막강으로 스프레드 되게 되겠습니다.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상 소화관하고 담낭백하고의 차이점이 조직학적으로 틀립니다. 자, 담낭백이죠. 자, 보시겠습니다. 정상 소화관은 첫째는 엡세리움이 있죠. 엡세리움이 상기세포입니다. 요게는 내강이죠. 그 다음에는 라미나 프로폴리아, 프로폴리아가 있죠. 그 다음에는 무스큘라리스 무코사, 무스큘라리스 여기 합체가 무코사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서브 무코사가 있습니다. SM 여기는 뭐 글랜드, 너브,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구조가 있습니다. 글랜드, 너브, 베슬, 림파틱 이런 것이 있죠. 서브무코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브시로사, 시로사 빠졌던 그 다음에 머스큘라리스 프로폴리아 근처에 있고 서브시로사, 시로사 이렇게 구성이 되죠. 그러니까 무코사고 이거는 서브무코사고 무스큘라리스 프로폴리아, 서브시로사, 시로사 이렇게 5레이어로 구성되어 있죠. 한층, 두층, 세층, 네층, 다섯층. 근데 담낭벽은 조금 틀리죠. 담낭벽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 엡세리움 있고 그 다음에 라미나 프로폴리아가 있습니다. 라미나 프로폴리아 그 다음 무스큘라리스 무코사가 없습니다. 서브무코사가 없습니다. 바로 무슨냐 머슬층으로 연결됩니다. 여기 머슬 머슬층으로 연결됩니다. 그렇게 서브무코사하고 서브무코사하고 무스큘라리스 무코사가 없는 거지요. 그 다음에는 시로사 서브시로사인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서브시로살 파이브러스 레이어, 파이브러스 레이어가 있습니다. 아주 얇은 층 있고, 그 다음에 서브시로살 팻 레이어가 있습니다. 팻 레이어,
이게 굉장히 두껍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시로사가 있습니다. 이 책이 있죠. 그렇게 뭐가 없느냐 하면 무스큘러스 무코스, 아서 무코스가 없습니다. 그 다음 머슬층도 아주 치밀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머슬층에 윤상근만 있고 종주근은 없는 거죠. 윤상근 있고 종주근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다시 한번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담낭이 정상 담낭에서는 에프세리움 있고 여기 라미나 프로코리아가 있고 이건 아주 얇습니다. 아주 그 다음에는 머슬층이 비교적 머슬층이 두껍죠. 머슬프로. 그 다음에는 서브시로살 팬레이어가 파이브로스 레인 아주 얇습니다. 서브시로살 팬레 파이브로스 레이어. 파이브레 아주 얇습니다. 그 다음에 서브시로살 팬레이어가 굉장히 두껍습니다. 서브시로살 팬레이어가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 다음에는 시로상 얇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담낭백의 가장 두꺼운 부분은 서브시로살 팬레이어고 그 다음에 무스큘러스 머슬 프로프리아 그 고유근처 요 두 개가 가장 두껍지요. 그래서 담낭암이 여기서 생겨가지고 담낭암이 생겨가지고 암이 생기가 요까지 침유하면 요까지 침중하면 조기 담낭암이죠. 조기 담낭암. 담낭암. 어리 골벌 캔서입니다. 요걸 침륜하면 이제 어드반스 캔서가 되는 겁니다. 근데 담낭암. 그런데 우리가 초음파상에서 서브시로살 팬레이어는 보이지만 서브시로살 파이브로스 레이어는 잘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초음파상에서 우리가 조기 담낭염이냐 진행성 담낭염이란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근육주의 결합조직이라는 말이 있죠. 이걸 어느 걸 말하냐면 요거 서브시로살 파이브러스 레이하고 서브시로살 팬리에를 합쳐가 페리머스큘럴 커넥티브 티슈라고 합니다. 용어가 여러 가지로 씁니다. 그렇죠. 근육주의 결합조직 결합 커넥티브 서브시로살 파이브러스 레이하고 서브시로살 팬리에를 합쳐가 페리머스큘럴 커넥티브 티슈를 가지요. 그래서 암이 이렇게 서브시로살 열로 침륜화되면 이 서브무스큘럴 커넥티브 티슈는 간의 인터로블랄 결합조직과 연결되죠. 무슨 뜻이냐면 예. 자 GB가 이렇게 있고 간이 있죠. 여기에 GB에 이렇게 여기 있죠. 간에는 이렇게 포탈베인이 있고 결합적인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페리무스큘럴 커넥티브 티슈 요하고 어디하고 있냐면 로발 인터로발 팻레이하고 바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연결이 되어있죠. 그러니까 담낭의 지비의 페리무스큘럴 커넥티브 티슈하고 티슈고 간의 로발 사이에 있는 인터로발 로뷰럴 커넥티브 티슈하고는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암시에 있는 거는 포양이로 타고 간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담낭암의 예후가 굉장히 나쁜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림파틱 스프레드가 많습니다. 림파틱 림파 정리가 두 번째로 많은데 담낭 와에서 GB4사에서
지리를 싸고 있는 포사가 있죠. 거기에서 헤파토 두오데날 리가멘트를 통해 가지고 그 다음에 췌장 두부 주변이 림파절로 전파가 되고 결국은 셀리악이나 리트로페리테널 림프노드로 전파됩니다. 근데 이제 하일룸으로 헤파틱 하일룸 림프노드는 잘 전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담낭이 보시면 담낭이 이렇게 간이 이렇게 있으면 담낭이 있죠. 담낭을 싸고 있는 이 부분에 지비 포사입니까? 지비 포사가 되죠. 이게 포사가 됩니다. 요거 지비죠.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헤파토 두오데날 리가멘트가 있습니다. 헤파토 두오데누 간하고 이제 십이장하고 연결되는 리가멘트가 있죠. 리가멘트가 있습니다. 그렇게 암이 담낭암이 여기에서 생기가 지비 포사로 가가 헤파토 두오데날 리가멘트로 해가지고 밑으로 퍼지는 거죠. 그래서 셀리악 그냥 리트로 페네토미아 림프노드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전이가 GB에서 암이 GB 포사로 가는 GB 포사에서 옆에 있는 헤파토돈 간하고 노데노막 연결한 리가멘트를 해가지고 셀리악 림프노드와 리트로 페네토미아로 갑니다. 그 다음에 담도 확장이 30에서 50을 동반되고 기전은 여기에 보시면 간 헤파토 두뇌 리가멘트 림프절 전이가 되고 또는 간 헤파토 두뇌 리가멘트를 통해가 직접 침류해가 간문부의 탐뇨부위라든지 우측 간내 당간으로 가고 직접 간내 당간으로 전파하고 드물게는 당간 결석이 동반돼서 담도 확장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쪽은 또는 실려하고 림프노드, 리트로 페리토니알 림프노드 이렇게 되죠. 그리고 합병 간하고 폐장 폐도로 헤마토지니어스 스프레드도 보입니다. 담낭암의 감별 진단으로 합병증을 동반한 담낭염, 대표적인 잔토그라뉴로스 콜레시타이티스나 담도암이라 전이암 등이 있습니다. 합병증을 동반하는 담낭염은 CT상에서 담낭벽을 둘러싸는 저밀도 간내 헬로가 특징적인 소견이라고 합니다. 미만성 담낭맥이나 담낭주위 지방조직의 선상침염은 염증질환이나 종양성질환에 모두 보일 수가 있죠. 이건 비특이적인 소견입니다. 잔토그라뇨 콜레시타이티스도 간으로 침염할 수가 있거든요. GB 포세 인접한 간세포암은 담낭하고 혼돈될 수 있죠. 그러나 간세포암은 주로 만성 간질환에서 발병하고 담낭 침범이 드문 점이 감별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담낭암의 다른 운발 증량은 칼시노이드 림포모 살코마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자 우리가 담낭이 크로닉 리버 디지즈에서 여기에 담낭이 있고 여기에 담낭암이 간세포암이 HCC가 생기는 수가 있죠. HCC가 생기면 요 HCC가 이제 이 그로잉하면 이렇게 그로잉하면 담낭을 이제 덮어버리죠. 그러면 마치 담낭암으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HCC는 언더라인의 리버 디지즈가 있는 거죠. 그리고 HCC 자체는 담낭을 그렇게 침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GB고 HCC고 언더라인이 리버 디지즈가 있죠. 양성 담낭 종양은 아데노마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형태적으로 스토커가 있는 유경, 스토커 없는 무경으로 구별되고 아데노마는 스토커가 있는 유경 형태가 많습니다. 크기는 10mm 내외고 조직학적으로 수많은 군지가 있는 파필로마 형태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선종은 드물게
악성 변화를 함으로 주의 깊은 관찰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담당 요정의 용종의 견과 관찰은 6mm 이하의 폴립은 악성 변화의 가능성이 극히 낮으므로 보통 뭐 더 이상 관찰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1년에 한 번 정도 관찰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용종의 크기가 10mm 넘는 경우는 수술이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스토크가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차이가 있는데 스토크가 없는 쉐사일 폴립은 10mm 이하에서도 악성 변화를 동반한 증례가 있습니다. 대부분 웰 디프렌시에이터 칼시노마인 경우가 많습니다. 야, 이것으로 이번에 담낭 이상 소견 6번째 강의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호 하나 하겠습니다. 김일봉 초음파 포율 집중 워크샵 제1기가 2017년 7월 15일 16일에 있고 제2기는 7월 22일 토요일에 일요일에 했습니다. 이 워크샵의 목적은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지 않은 의사 선생님을 위해서 집중 강좌가 되겠습니다. 토요일날 오후 5시에서 10시 그리고 일요일날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까지 간장, 담낭, 당간, 췌장, 갑상선의 회원이 경동맥하게 되겠습니다. 2기는 7월 20일에서 23일 합니다. 이제 1기에 지금 정원이 5명 정원인데 1명이 등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등록하시면 가능합니다. 장소는 서울시 용산구 신계동 대립 이편한세상 아파트이고 참가 선생님께는 초음파 스캔 DVD 7장 33만원짜리를 전쟁합니다. 참가비는 88만원이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드립니다. 문의는 대구 김일봉 내과 053-743-2089 010-453-2089 ilbngkm 한메일.net으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2017년 5월 4일 이제 3일간 본격적으로 또 연휴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연휴 기간에 좀 가족과 좋은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도 다음 주 월요일날 다시 동영상 유튜브를 통해서 선생님들과 만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